매주 금요일은 금융시장과 산업계의 주제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의 장민지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신정부에 들어서면서 게임 업계도 상당히 기대감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게임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연결 초지능 사회라는 점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은 무엇보다도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용자들의 취향이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제 그것에 맞는 게임 콘텐츠를 큐레이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게임 콘텐츠랑 결합했을 때뭐 우리가 처음 보는 아주 새롭고 아니면 놀라울 만한 게임이 탄생된다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사람들의 취향을 적절히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게임 생산과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게임 산업의 경우 이 모바일 게임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 번의 성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적인 성장과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역이 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인 보완 또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도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지원이라든가 인큐베이팅,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 산업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 및 정보 지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국내 중소 게임사 게임 콘텐츠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다양한 수출 경로를 모색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게임 산업의 구조적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게임 콘텐츠가 대중화되고 이제 그로 인해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산업의 어떤 외연을 넓히고 게임 산업 규모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들과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젠더적인 감수성을 가진 게임 콘텐츠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게임 콘텐츠가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적 게임 콘텐츠에서 탈피를 해서 젠더 감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또한 다양한 정체성들을 그려내는 게임 콘텐츠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어떤 나오는 게임 콘텐츠들을 보면 지나치게 모바일 분야로 집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등도 있습니다. 조금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VR 게임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어떤 다각화의 노력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있나요? 이제 올 초에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PC와 콘솔, 그다음 모바일을 넘나드는 게임의 멀티 플랫폼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이 PC와 콘솔에서도 연동이 되는 멀티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하나의 게임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이 편리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플랫폼 게임 개발 전략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동시에 게임 IP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은데요. 포켓몬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플랫폼이 아닌 기존의 어떤 성공적인 IP 확장 전략에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산업이 이제 우리 실생활과 떨어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게임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게임 개발
유통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P 확장 전략을 통한 게임 산업의 멀티플랫폼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웹소설이나 웹툰이 게임화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IP가 다양한 콘텐츠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콘텐츠가 이제 장르의 구획보다는 IP를 확장해서 장르 구분을 무너뜨리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게임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게임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게임 콘텐츠의 향유, 그다음에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컨테이너로서의 게임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인데요.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보는 행위도 게임 문화와 게임 산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방송에서부터 다양한 게임들의 e스포츠와 그리고 이것의 콘텐츠와는 지속적인 게임 산업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장민재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가 시각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투자증권의 김미송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송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넷마블 게임즈가 그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직후에 NC소프트에 대한 NC소프트를 제치고 게임즈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네.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어떤 평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넷마블 게임즈는 국내 1위 게임사 상장사로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장한 자금을 통해서 향후 인수합병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을 통해서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평가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NC소프트가 1분기 실적에서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어떤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NC소프트에 대한 1분기 평가 들어볼까요? 네, 어제 NC소프트 1분기 실적은 인건비가 좀 많이 증가해서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를 했는데요. 그 제외하고는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업의 캐시카우인 리니지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고요. 아이온 매출도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바일로 진화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초 이후에 게임 업종이 상당히 순항을 해왔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 조금 실망스러운 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빌드 조금 비슷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다소 좀 주가의 부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분기 실적 부진은 약간 일회성 요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등의 일회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연초 대비 좀 많이 주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좀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좀 실적이 이제 예상이 별로 안 좋았고 컴투스도 오히려 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잘 내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정부도 출범한 만큼 게임 업종에 대한 여러 기대어 있는도 분명히 잠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국면에서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 투자 의견과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는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좀 심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해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규제를 얻는 것보다 성장을 저해했던 평가가 더 커지면서 규제 완화가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뭐 M&A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대형사에 좀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투자 심리가 바뀌었고 향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주가 빠진다고 우려하는 것보다는 잘 선별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지난 4월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넷마블 게임즈가 게임사 밸류에이션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넷마블
게임즈가 지금 1등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출의 규모에서 좀 1등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게임이고요. 그리고 뭐 그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RPG 게임이거든요. 네, MMORPG 게임 리니지 레볼루션 성공을 했고 그리고 펜타스톰이라는 AOS 게임도 성공을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했다는 점은 넓은 유저층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 공개 확보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주를 분석을 할 때 1등주 밸류에이션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좀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게임 산업, 게임 업종 내의 전반적 투자 전략과 그리고 최선호주에 대해서 의견 들어볼까요? 네, 게임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고요. 그동안 정체했던 시장 성장이 가셔야 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게임 업종 중에서도 인터넷보다는 게임주에 대해 좀 비중 늘리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익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모멘텀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위 게임사인 넷마블 게임즈를 가장 선호하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웹젠하고 컴투스를 추천합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 IP를 중국에 수출을 했고 성공을 입증한 게임을 국내에 또 들여와서 서비스해서 개발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현금이 5천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 엔소프트와 같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그 종목 중심으로 투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F 투자증권 김미성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